안녕하세요, 아람입니다. 자, 오늘은 배경 정리하는 보정 방법, 요거를 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보정을 좀 간단하게 해놓은 거고, 어제 우리 포토샵 심화반에서도 요거를 하고, 요 사진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초급반 해가지고 태안에 갔다가 다른 데몇 군데 이동하면서 촬영을 했죠. 자, 근데 원본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원본도 되게 분위기가 좋죠. 여기를 뭐몇년 전에도 가고 여러 번 가긴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비가 안 오고 그러면은 지금 이날은 비가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만 조금 찍다가 거의 한 11시까지 그래도 비 맞으면서 계속 찍었는데 안 되겠어가지고 철수를 좀 했는데, 여기서 촬영할 때도 비가 꽤 많이 왔죠. 그래서 보면은 배경이 이 정도면은 정리가 되게 잘된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그래서 처음에 촬영할 때는 요것도 요런 구조물도 좀 따로 찍어놨는데, 여기만 요렇게 잘라가지고 왜곡된 거좀 피고 요쪽만 좀 낮추면은 그냥 있어도 뭐이 정도도 그냥 분위기는 좋죠. 다리가 이렇게 휘어가는 라인도 그렇고. 자, 그래서 요거를 뒤 배경 정리하는 방법 요거를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일단 왜곡을 먼저 잡고 와야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 액션, 요렇게 아우라 액션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 회원 전용으로 드리고, 우리 수업 드린 분들한테 이렇게 쭉쭉 드리는데, 1번부터 15번까지 쭉 연결하면서 한번 해보라 그러셨죠. 자, 그럼 그대로 또 1번 한번 해볼게요. 1번 사진 왜곡. 자, 광학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왜곡이 있어요, 눈으로 봐도. 자, 사진 정보를 한번 보면은 컨트롤 알트 쉬프트 아이 이렇게 단축키를 누르면은 빠르게 사진 정보창이 떠요, 포토샵 안에서. 자, 이렇게 좀 줄여놓고, 지금 렌즈가 26.7mm 정도로 찍었죠, 환산하고를 했을 때. 그래서 EF-X 20에 35mm 요 렌즈로 찍은 거예요. 그러면 35mm가 요게 풀프레임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0.79를 곱해야 되니까 한 20, 계산 한번 해볼게요. 35 곱하기 0.79는 한 28mm. 제일 망원 구간으로 해도 28mm 정도 되죠. 자, 근데 요거 조금 아래로 찍다 보니까 지금 보면 왜곡이 좀 생겼어요. 제가 볼때 기둥이 일자로 안 되고 아래가 이렇게 넓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50mm 넘어갔을 때는, 자, 1번 사진 왜곡 다 건너뛰고 하는데 이건 왜곡을 잡아야 되겠죠. 자, 1번 사진 왜곡 L 광학에 들어가서 잡아라. 자, 클릭. 자, 그럼 ACR로 들어와서 광학에 들어와서 잡는 거죠. 근데 자, 광학에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오목하거나 볼록하거나 요런 왜곡을 잡을 때 쓰는 거고, 지금 요 사진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위를 보고 찍었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이런 왜곡을 잡아줘야 돼요. 자, 그 메뉴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맨 왼쪽, 오른쪽이죠.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편집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도형 이렇게 있죠. 자, 도형을 한번 눌러봅시다. 자, 요게 메뉴가 원래 이 왜곡에 광학 탭 아래쪽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쪽에 사용을 했었는데, 저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지금 요게 또 따로 이 옆에 사이드 메뉴로 또 붙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요 도형 두 번째. 자, 첫 번째, 두 번째 도형을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수동 변환 뭐 이런 메뉴들이 쭉 나오죠. 자, 그래서 뭐 수동으로 내가 하겠다 그랬을 때는 수평 수직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저는 지금 격자가 자동으로 생기죠. 그래서 지금 요 기둥을 이렇게 보시거나 또 반대편으로 요쪽을 보시면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자, 요 정도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선을 그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렇게 선을 그어서 할 때는 여기 보면은 뭐 다른 방법들도 쭉 있는데, 좀맨 끝에 보면은 안내선을 두개 이상 그려 원근 수용을 사용자 정의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은, 자, 지금 요 기둥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맞춰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선하고 여기다 선을 하나 또더 그어서 쭉 해서, 자, 이렇게 선을 맞추면은 깔끔하게 바로 맞춰지죠. 이 아래쪽이 지금 수직으로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자기가 이동을 해가지고 맞춰버렸죠. 아까 한 수직으로 한요 정도까지 내려갔어야 됐었는데 더 왜곡이 돼버리죠. 자, 그리고 수평도 한번 맞춰봅시다. 수평도 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수평선을 쭉 보고, 시작점에서 여기도 바닥 끝이 요 정도 좀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깔끔하게 이렇게 왜곡을 잡아버렸죠. 자, 이렇게 해서 하기. 자, 그러면은 왜곡을 잡아가지고 뭐 크게 이제 다른 데는 뭐할게 없어요. 이제 배경 지우는 작업만 해버리면 될것 같아요. 여길 좀 트리밍을 하고. 자, 그런데 요런 사진은 제가 구도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정사각형 구도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필요한 부분을 지우는 게 많아야 될 때는 아예 트리밍을 해버리고 가는 게 나아요. 요런 데도 만약에 이쪽 걸 갖다가 이렇게 덮어버린다든가, 아니면 하늘로 내려서 흰색을 지우고 막 이럴 때좀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성된 사진에 맞게 트리밍을 해
패고 들어가는 게 불필요한 작업 시간을 줄이는 게 되겠죠. 보통은 제가 얘기를 하면은 항상 자르기는 여기 13분 정도 뒤에 와 있죠. 이런 거 다 해놓고 자를 때 뭐 정사각형 자르고 와이드로 이제 긴 사진으로 자르고 뭐 수직으로 자르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르기 툴을 뒤에 놨는데 지금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자르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게 작업 시간을 되게 빨리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냥 수평 조절 자르기 요거나 뭐 13번이나 똑같으니까 자르기 툴 이렇게 해서 3대 3 정사각형 비율로 해서 자, 한 요 정도면 딱 요 끝에다가 여기 시작되는 부분 있죠? 요걸 끝에다 딱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옆으로 와도 될 것 같고 자, 요렇게 해서 자, 아래로 조금만 내려볼게요. 자,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높은 가면은 저 끝에가 잘리니까 여기서 이어지게 마지막 부분에서 다. 자, 그 다음에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잘려서 정확하게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요런 것도 없애고 여기도 이제 없애고 요 뒷배경을 아주 깔끔하게 하늘하고 바다만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 보정의 이제 목표였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제일 쉬운 방법이 여기 있는 하늘색을 그라데이션 도구 알파벳 G나 여기 이제 그라데이션 도구 있죠. 자, 요걸 눌러서 그라데이션 도구를 눌러서 Alt키를 누르고 화면에 이렇게 가까이 되면은 사진이 스포이드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 색깔을 제일 가까운 색깔을 찍어서 그라데이션 도구로 이렇게 내려주는 게 제일 간단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딱 찍어버리면은 바다가 깔끔하죠. 바다가 아니고 이제 하늘이 되겠죠. 요 하늘이 G의 주변을 다 지워버렸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를 메꿔도 되고 요거를 그냥 뭐 생성형 채우기로 지워도 되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워버리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뻐서 이 라인이 휘어 들어가는 라인이 예뻐서 지금 이 다리 구조물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요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눕기를 따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우는 방법은 그라데이션으로 하늘을 찍어서 요 부분을 없앨 거다. 자, 이 네 번째 도구를 써봅시다.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요게 이제 지우는 원리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 요렇게 만약에 뭐 지운다고 쳐볼게요. 자, 그라데이션 도구를 위아래로. 이렇게 지우는 건데, 이걸 지우다 보면 지금 여기 난간도 없어졌죠. 그러니까는 난간은 지워지지 않게 이 다리 구조물을 제일 위에 레이어에다가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 아래 레이어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이 작업한 레이어는 다 없어지지만은 이 뒤에 배경이나 이런 데 깔끔해지지만 이 다리는 그대로 있겠죠. 요게 원리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피사체 선택을 한번 해봅시다. 피사체 선택. 자, 요게 지금 그렇게 복잡한 구조물이 아니라서 뭐 선택이 얼추 되긴 됐는데 요런 부분은 좀 이상하죠. 이런 데도 그렇고. 자, 요럴 때는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자, W키 단축키 누르셔도 되고 빠른 선택 도구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요게 개체 선택 도구로 이렇게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데 수동으로 저 조금만 칠할 때는 빠른 선택 도구 가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개체 선택 도구가 이렇게 기본은 지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빠른 선택 도구로 바꿔가지고 기본이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 플러스 돼 있죠. 자, 그리고 Alt 키를 누르면은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내가 빼겠다 하는 할 때는 Alt 키를 꾹 누르면서 선택을 하고 이쪽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럴 때는 그냥 누르면은 플러스 상태니까 쭉 이렇게 같이 선택이 되죠. 자, 아래는 뭐 선택이 잘 돼 있고.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자, 레이어 만들기 녹색의 첫 번째 있죠. 여기 자, 레이어 만들기 클릭. 자, 그러면 요 레이어 창을 보시면은 투명 배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선택한 하늘 레이어가 복사가 됐죠. 자, 그리고 요게 좀 작게 보이시는 분들은 자, 여기 작은 축소판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포토샵 기본에서 요 레이어를 항상 많이 보고 그러니까 자,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큰 축소판 이렇게 눌러주면은 레이어가 이제 저처럼 크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리 두께가 따져 있으니까 여길 찍어가지고 아래로 내리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알파벳 G 누르든가 그라데이션 도구 선택해서 자, Alt키 누르고 제일 다리 위에 다리 색을 찍으면은 자, 여기 전경색 보세요. 스포이드를 꾹 Alt키 누르고 그라데이션 도구가 선택된 상태에서 Alt키 누르고 다리 어두운데 지금 색이 계속 변하죠. 흰색이 여기. 자, 그래서 다리하고 제일 가까운 이렇게 안개낀들을 딱 찍으면은 지금 요 색으로 됐어요. 그죠? 자, 요 상태에서 배경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레이어 만들기. 자, 레이어 하나 더 복사를 해주세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쭉 내려오면은 요 아랫부분하고 여기가 이제 좀 못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또 배경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요 레이어를 하나 복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중간 레이어가 이렇게 선택이 돼 있죠. 중간 레이어. 자, 배경 복사된 레이어.
자, 여기서 이제 그라데이션 도구로 쭉 내려주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좀 줌 돋보기 도구를 해가지고 아니면은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화면을 좀 확대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깔끔하게 여기서 요만큼 되게 조금이죠?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요만큼 요만큼만 딱 그어주면은 자, 네 번째로 되어 있네요. 첫 번째로 다시 바꿔주고. 자, 여기도 지금 바위가 살짝 보이죠? 확대해서 봐도 안 보이게 이런 걸 세밀하게 작업을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깔끔하게 됐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라데이션 도구를 여기서 이만큼을 내려버리면은, 자, 보세요. 저 위에서부터는 이 파란 점이 시작된데 위로는 무조건 이제 100%예요. 효과가 다 나는 거예요. 이 색이. 지금 찍은 색깔이 다 칠해지는 거죠. 그리고 파란색부터 내가 여기까지 그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까지 그었다면 여기서부터 이 위로는 무조건 100%. 100%에서 90, 80, 70, 60, 50, 40, 30, 20, 0 이렇게 점점점 효과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효과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계속 이렇게 칠하는 거는 좀 비가 오면 이렇게 좀 맞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여기서 요만큼만 그어버리면은 되게 경계가 뚜렷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자, 한 번 더 이렇게 여기도 돌 딱 없어질 때까지. 자, 그래서 이 그라데이션 효과를 그을 때는 아주 깔끔하게 조금만 그어라. 자, 그러고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럼 2조까지 좀 깔끔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그어졌죠. 자, 근데 이제 이 배경 복사를 왜 했냐 그러면은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하늘이 원래 밝았었던 건데 지금 이 색으로 다 칠해버리니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요 눈기 딴 데도 지금 다 이상하죠. 그래서 이 배경 복사 레이어 같은 경우는 요 정도 라인만 쓸 거예요. 요 정도 라인만. 그럼 여기 눈기를 우리가 세밀하게 안 따놨다 그래도 요만큼만 쓸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도 보면은 여기 눈기 안 따지는데 잘 안 따지는데 원래는 만약에 깔끔하게 딴다 그러면은 이 칸을 들어가서 요 텅 빈 부분 있죠. 뒤에 하늘 보이는 이걸 다 따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상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요 부분을 Alt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씌워주면은 원래대로 돌아가요.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여기 지금 바다 위로 안 보였던 게 다시 다 나타나죠. 그래서 그라데이션 도구 알파벳 눌러서 자, 첫 번째 돼 있나 보고 요번에 그라데이션 도구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위로. 그러면은 여기는 이 지금 그라데이션에서 요 아랫부분, 윗부분은 이 사진이 보이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다리 위를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요 다리 보이는데. 요 하늘까지만 이렇게. 그리고 요쪽은 조금 부드럽게 경계가 올라가야 되니까 대각선으로 이렇게 살짝. 자, 요렇게 해놓고, 만약에 여기 사진이 농도가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럼 지금 검은색 요 마스크에 선택이 되어 있는데, 사진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하고, 자, 곡선 있죠? 컨트롤 M. 곡선을 눌러서 옆에다가 놓고, 이렇게 농도를 맞출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살짝 보면서. 자, 요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자, 깔끔하게 작업이 잘 됐죠? 자, 그리고 지금 첫 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라데이션을 요만큼 올렸기 때문에 요 부분만 끊어졌죠? 그죠? 요 부분을 요 첫 번째 레이어가 대체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주 깔끔하게 다 지워졌죠? 자, 그러면은 여기 녹색의 세 번째 보이는 레이어 병화, 요걸 눌러서 레이어를 다 합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지워봅시다. 자, 올가미 툴로 이렇게 선택해서 생성형 채우기 생성. 자, 깔끔하게 지워졌죠? 여기도 한번 지워봅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 요즘에는 인식이 너무 잘 돼가지고 지우는 거에 대한 뭐 스트레스가 없어요 요즘에는. 자, 여기도 뭐 깔끔하게 잘 지워졌죠? 자, 그래서 뭐 요걸 이제 흑백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또 위에만 이렇게 선택해서 그라데이션으로 살짝 그어주고 흑백으로만 바꿔줘도 깔끔한 사진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처음 보면은 자, 처음 사진을 보면은 자, 요런 사진이에요. 그냥 요런 사진인데 왜곡 잡는 방법, 그 다음에 요 뒷배경을 수평선이 깔끔하게 해가지고 싹 지우는 방법, 이렇게 이제 두 개 같이 해봤어요. 자, 그래서 어제 조금 이제 여러 번 하긴 했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영상 보시면서 한번 따라 하시고 영상 봐서도 또 안 되겠다 그러면은 전화를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촬영한 사진 하드디스크에 있는 그런 비슷한 사진들도 꺼내가지고 뒤에 배경 작업이 좀 깔끔하게 필요하다 그런 사진들 한번 꺼내가지고 연습 삼아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